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안녕하세요. 꾹TV 꾹거리, 아, 꾹TV 꾹거리래요. 꾹TV 꾹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이제 이사한 집 좀 공개해주세요. 이사한 거 거짓말 아니에요? 뭐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이사, 짐 정리하느라 지금 바빠가지고 촬영도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댓글을 읽고 제가 오늘 집 공개를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하는 이유는 아직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요. 한 30%밖에 되질 않았어요. 컴퓨터나 아니면 TV, 뭐 이제 뭐 치약, 칫솔, 뭐 그릇, 뭐 이런 것만 지금 정리가 됐고, 장난감들을 하나도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들을 가져와가지고 또 멋지게 또 꾸기 집을 꾸며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난감도 이제 멋지게 정리해가지고 또 전시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집 공개 2탄으로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이 정리가 좀 덜 된 관계로 조금 더러울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개를 할 건데, 이제 제가 애완동물을 하나 키우잖아요. 동찬이 여러분들 아시죠? 강아지 동찬이. 근데 지금 동찬이는 제가 원래 살던 집에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쓰는 공간에, 이사한 집에 또 새로운 친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친구까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은 집을 간단하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관문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출출출 출발! 저도 따라왔는데 슉! 열! 자, 여러분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짜라라란! 요! 일단 이쪽에는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이 꽤 크죠? 제가 신발 모으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신발을 상당히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신발장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열어보시면 신발이 아주 많죠? 쓰레빠 하나 있어요. 뉴발 슬리퍼 하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다가 신발을 가득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는 이제 제가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부엌 있죠? 여기 아주 최신식의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렇게 컵을 해놨어요. 귀엽죠, 컵 여러분들. 이거 제가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하나에 3,000원인가 2,000원인가 이렇게 해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는 이제 라면하고 과자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뭐 호일도 있고 랩도 있고 뭐 카푸치노도 있고 율무차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뭔지 모르겠고요.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입니다, 여러분들. 따다다다다다다다단. 아주 귀여운 변기가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아주 큰 거를 아주 기분 좋게 놀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 쓰레기통. 스폰지밥. 그 다음에 여기서 세수를 이제 사부작사부작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하는데 여기 꾸고리가! 저 왜 여기 있는데요? 아주 귀여운 꾸고리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귀엽구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드럼 세탁기, 드럼 세탁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다다다다. 진짜 별거 없죠? 물이랑 뭐 버터 뭐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옥수수 이거 완전 맛있는 거. 옥수수 통조림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음료수 하나 있고, 뭐 햄도 있고 김치도 있고, 여기 위에 뭐 화장품도 있고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입니다, 여러분들. 거실이 상당히 널찍해요. 제가 살기에는 상당히 널찍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비밀의 방.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요 안에는 물이랑 휴지랑 뭐 청소도구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삼각대가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구입한 삼각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제가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 공간입니다. 아직은 조금 조잡하죠? 여기서 한 번도 편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조잡합니다. 이것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건물이 진짜 높죠, 여러분들. 여기가 10층입니다. 10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있죠? 거의 하나님하고 만날 수도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차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요. 도심 속 그 빌딩 숲이라고 하죠. 빌딩 숲이 이렇게 아주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좋은 게 요 옆에가 이마트고요. 요 옆에가 이마트고, 그다음에 요 밑에는 또 24시간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제 새로운 친구가 혹시 아프거든 거기 동물병원에 또 갈 수도 있고, 또 앞에 편의점도 있고, 또 저기로 가면은 지하철역 금방 나오고요. 캬, 자리 하나는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뭐 별건 없네요. 그쵸 여러분들, 제가 진짜 필요한 것들만 일단 다 갖다 놨기 때문에 별건 없습니다. 여기는 조그만한 스폰지밥 쓰레기통 또 되어 있고요. 여기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복층입니다 여러분들. 복층, 복층이나 함은 한 공간에 2층 집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 계단이 있죠. 계단을 쭈루루루루 타고 올라가면 위쪽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죠. 높아 높아. 짜자자잔.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공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TV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면서 TV를 아주 사부작 사부작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옆에 또 장롱이 있습니다. 여기 장롱을 열어주시면은 여기 옷 같은 거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장난감도 또 전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주 대형 TV 32인치짜리 좀 조그맣죠. 나중에 좀 큰 TV로 바꿔야 되겠네요. 여긴 또 심상치 않죠 여러분들. 뭔가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에는 제 새로운 가족이 들어있습니다. 가족이 여기에서 지금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딘지 한번 볼까요? 어딨니? 여기 털이 사부작사부작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고양이에요. 맞습니다. 새로운 친구인 고양이입니다. 눈 떴다 눈 떴다.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쭈쭈쭈쭈. 일로 나와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자. 아차차차. 완전 애기죠 여러분들. 이뻐라. 아이고 졸려. 여러분들 이 친구가 아직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댓글에다가 한번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야무진 이름으로다가 한번 뽑아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친구. 이 친구 고양이 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길고양이입니다. 이 친구는 뭐 종이 따로 없고요. 아이고 귀여워다. 길고양이도 이렇게 귀여워요 여러분들. 너무 귀엽다. 발바닥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아이고. 새끼손가락 주면 빨아요. 아니네. 제가 아빠인지 알겠죠 얘도? 이제 앞으로 이 친구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으로다가 잘 키워가지고 얘 성장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이 조그만한 이 손바닥만한 이 친구가 어떻게 클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집에다 넣어주도록 하죠. 자 들어가. 아우 얘 보고 있으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 귀여운 친구. 이 똥 쌌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친구 이름 어떤 걸로 지을지 댓글에다 많이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아주 쥐똥만한 집을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작죠? 꾹TV가 그렇게 큰 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면 좀 적당하다고 싶어서 이 정도 집으로 골랐습니다. 아무튼 새 친구 고양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제가 여기 장난감을 한가득 가져와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이게 다 전시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꾸며가지고 나중에 또 완벽한 모습으로 또 집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궁금증 풀리셨나요? 이상한 거 거짓말 아닌 거 이제 아셨죠? 아무튼 내일부터는 또 장난감 영상, 또 뽑기 영상 뭐 이런 것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의 집 소개 여기서